쓰는 건 자신 있는 유연옥입니다. 저희 고객 15일차예요, 드디어. 저희가 지금 두 달 동안에 15kg를 빼는 목표를 하고서는 감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7, 8kg 정도 빼면 되는데 지금 두 달에 아직 보름에 7.5kg를 뺐어요. 한 달치를 지금 다 뺐네요. 보름 만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오늘은 7월 30일이에요. 2018년 7월 30일. 15일차고요. 보름차예요. 그리고 키는 167에서 처음 체중이 76이었어요. 그리고 현재 체중은 68.5. 어제보다 300g이 감량하셨네요. 희망 체중은 60kg, 그리고 15일차 총 감량은 7.5kg예요. 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공복 수영을 하셨고, 그리고 아침 식단 8시에 사과 하나, 자두 두 개, 파프리카 하나, 방울토마토, 참외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종류를 하나, 두 개씩 드셨으니까 양이 엄청 많죠. 아침 12시까지는 그렇게 이렇게 과일식을 하면 속도 되게 편안하고 하루를 되게 에너지 있게 시작할 수가 있어요. 무거운 밥이나 이런 것들 드시는 것보다는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드시는 것보다 이렇게 수분 함유량이 많은 식품을 드시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에너지가 좋게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점심 식단은 12시 반에 해조류랑 채소, 방울토마토, 자두 하나, 파프리카 하나, 현미밥을 드셨대요. 저녁은 3시 30분에 자두 하나, 사과 하나 이렇게. 몸의 변화는 새벽 5시에 일어났는데 피곤하지 않고 상쾌합니다. 매일 밤에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니 새벽형 인간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시간을 저도 그렇지 못했는데 정말 아침형 인간 해서 저랑은 거리가 되게 멀다 생각했는데 요즘 실천해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이 되게 많고 시간이 굉장히 하루 시간이 되게 길게 장시간이 확보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나이가 이제 50대가 이제 48이거든요. 얼마 안 있으면 50을 사는데 100세 시대에서 반을 살았어요. 근데 지금 무엇보다도 시간이 제일 돈보다도 시간이 정말 아깝고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24시간을 잘게 잘 운용해서 쓰냐 하는 거는 정말 성공? 성공은 둘째 치고 되게 알차게 살아가는 삶 같아요. 할 것도 되게 많고 배우고 싶은 것도 되게 많고 뭐 여러 가지 15일차 7.5kg 감량하셨고 와 두 달이 아니라 뭐 이대로 가다가는 뭐 두 달도 안 돼서 15kg 다 감량하시겠어요. 나중에 15kg 다 감량하시면 얼마나 멋있어지실지 기대해 주세요. 정말 전신 성형은 다이어트입니다. 전신 외모뿐 아니라 이 정신도 되게 맑게 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리고 인생에서 정말 많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건강뿐 아니라 이렇게 다이어트 성공하시면 정말 인생에 터닝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랬거든요. 저 또한 이렇게 이 몸매에서 지금은 48kg, 얘는 60kg.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뺄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15일차 7월 31일 현재 시각은 6시 40분입니다. 네, 어제 아침에 공복으로 수영 30분 하였고요. 아침 식단은 오전 8시에 천도 복숭아 2개, 자두 2개, 파프리카 하나 먹었고요. 점심 식단은 오후 12시 반에 채소, 해조류, 방울토마토, 현미밥 조금 이렇게 먹었습니다. 저녁 식단은 오후 3시 반에 자두 3개를 먹었습니다. 네, 몸의 변화는 매일 아침 상쾌하고 가볍고 좋습니다. 아침마다 양말 신을 때 느끼지만 양말 신기가 상당히 수월해졌습니다. 전에는 양말이 잘 안 신어져서 양말이 줄어드는 거라고 양말이 불량이라 생각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몸이 부어있던 거였습니다. 네, 이런 작은 생활의 변화, 이런 몸의 변화 이런 거를 느끼다 보니까 제가 점점 건강해지고 있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저녁에 일찍 자면서 아침에 굉장히 일찍 일어납니다. 그래서 점점 좀 새벽형 인간 그런 이제 그걸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밤에 이렇게 뭔가를 하기보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몸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네, 체중. 네, 68.5kg 나왔습니다. 어제보다 300g 감량되었고요. 15일 차인 7월 31일 총 감량은 7.5kg입니다. 5일차인 7월 31일 현지 시각은 7시 55분입니다. 네, 오늘 아침 식사는 참양계 사과 하나, 파프리카 하나, 자두 하나, 그리고 방울토마토입니다. 네, 오늘은 한번 아침을 좀 푸짐하게 과일 위주로 좀 많이 먹어보려 합니다. 오늘은 15일차인 7월 31일 현재 시각은 12시 28분입니다. 예, 오늘 또 채소를 굉장히 많이 섭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방울토마토, 그리고 자두, 그리고 해조류, 예, 이렇게 준비했습니다.